안녕하세요. 어벙이 일상 팀입니다. 조금 있으면 생활 낚시에 빠질 수 없는 쭈꾸미 시즌이 시작됩니다. 그래서 오늘 쭈꾸미 낚시할 때꼭 필요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까 합니다. 첫 번째로는 로드인데요. 로드는 6에서 7피트 정도 짧은 데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. 6에서 7피트 정도면 한 2m 가량 나오거든요. 2m. 초리 때는 7대3에서 8대의 액션이 나오는 대를 추천드립니다. 닐은 스피닝 같은 경우 쭈꾸미가 잘 나오는 잘 올라타는 피딩 타임에 베일을 열고 바닥을 찍고 베일을 닫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마리수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 반면 베이트 닐 같은 경우 선바만 누르면 쉽게 채비가 내려가기 때문에 더 많은 조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원줄 합사입니다. 보통 합사는 06에서 085 합사를 많이 사용합니다. 합사가 아닌 카본줄을 쓸 경우 카본줄은 늘어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챔질을 해도 쭈꾸미가 올라탔는지 안 올라탔는지 감도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챔질이 세면 셀수록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도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. 세 번째로는 챔질입니다. 챔질이 제일 중요한데요. 자주 하는 챔질은 액션 효과와 히트로 이어집니다. 챔질을 얼마나 부지런히 하느냐에 따라 그날 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챔질을 했을 때 쭈꾸미가 올라탔는지 안 탔는지 정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. 쭈꾸미가 안 올라탔을 때 챔질을 많이 하셨다면 올라탔을 때 느낌은 거짓을 조금 못해서 문어가 올라탔나 했을 정도로 확실하게 느낌이 옵니다. 헛소리 하지 마, 임마. 네 번째로는 채비입니다. 저 같은 경우 쭈꾸미 채비는 기성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채비는 가볍고 간단한 직결 채비라고 생각합니다. 원뽕돌의 애기입니다. 채비가 가볍다면 그만큼 입질 파악이 확실하실 겁니다. 쭈꾸미 시즌 준비 잘 하셔서 즐거운 낚시 즐기시길 바랍니다. 저도 9월 1일 쭈꾸미 출조해서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